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오늘은 금요일 저녁 강남 쪽입니다. 차가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전국 강사 자령에 출연했던 강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러 서초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미 강사님 기억하시죠? 한 초창기 때? 작년 10월, 11월쯤에 출연을 해주셨던 강사님이신데 제가 전국 강사 자랑에 출연해주셨던 분들은 대부분 저 이제 에듀이너스 파트너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강사 섭외를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는 좀 어렵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주제 그리고 강의가 진행 가능하신 분들을 되도록이면 저희 전국 강사 자랑에 출연해주신 파트너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수미 강사님이 촬영이 있었어요. 저희 에듀이너스에서 주최가 된 온라인 강의 촬영이 있어서 그 촬영을 하러 지방에서 서울로 온 상태이고 총 16차씩 강의 촬영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16차씩을 한 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3일 정도 나눠서 서울에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사당역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마쳤고 뭐 좋아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곱창 먹고 싶다고 하셔서 교대의 곱창이 유명하잖아요. 교대 곱창집에 가려고 합니다. 저도 교대에서 곱창은 처음 먹어보는데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강사 브이로그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이수미 강사님이랑 저녁 곱창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짱 촬영 어땠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는 항상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오늘 총 4개 찍으시는데 오디오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 더 찍으셔서 빈속에 지금 강의를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콩나물 쪽으로 손을 달래는 중이에요. 10년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강사랑 육아하는 게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고 특히 여자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할 때는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특히 지금 직장 가라 그러면 나는 출근 시간 때문에 절대 못 갈 거고 강사님도 그래요? 저는 조직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목표가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목표를 딱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이제 버티거든요. 그게 아니면 얼굴이 매력적인 그거 아닌 거예요. 직업적인 애 키우면서도 밤새서 맨날 생각하고 있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쉽지 않으면 그치 그치. 아니 근데 새벽에 무슨 모닝 뭐 하지 않아요? 모닝 코칭? 그게 뭐예요? 저 궁금했어요. 아침 공기부에 보니까 고객님이랑 동시간에 한 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고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주는 아, 새벽에요? 그러면 막 그 물어봐요? 질문하고 답변 좀 질문해서 질문해서 오늘 주제를 어떤 주제로 할까요? 코칭 안 받아보고 뭐 질문만 해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판단해도 안 돼요. 조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능력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는 진짜 코치로서의 자질이 잘 그런 게 없으면 힘들겠다. 강사님이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잘 듣는다는 느낌이 저도 많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그 코치라서 그런 경청을 잘 해주세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강사님이 이제 육아를 제일 힘든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과정을 겪은 인 것 같아서 되게 부러워요. 난 이제 막 아기를 가져야 되고 막 뭐지? 그런 걸 강사님이 이미 또 하셔놓은 상태니까 나는 그게 사실 제일 걱정되거든. 일하는 거에도 지장도 있을 것 같고 나 한창
이런 나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찍 결혼해서 8살에 결혼했지만 주변에 우리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 지인들이 모두가 그걸 놓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성향상 일이 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잘 되고 이러면 모르는 플랜터 같다는 거예요.